건강한 다이어트의 공통점. 너무 무리하게 식이요법을 하는 것은 조기 사망 및 만성질환의 원인이 된다. 반대로 건강한 다이어트는 기대 수명 증가와 연관된다. 다이어트 시장의 가치는 정말 엄청나다. 전 세계적으로 다이어트 성공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꿈으로 여겨지고 있다. 다이어트 방법은 정말 다양하고 각자 자신의 방법이 좋다고 주장하지만 건강한 다이어트는 공통점이 있다. 이 글에서는 건강한 다이어트의 공통점 7가지를 소개한다. 다이어트를 할 때에는 미를 완결해서 분리하는 것과 어떤 것이 효과가 있고 어떤 것이 효과가 없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다이어트를 분석해보면 공통점이 있다. 어떤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이 공통점을 기억한다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한 다이어트의 공통점. 예일대학의 연구를 보면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자연식품 위주로 식사하고 가공식품은 거의 안 먹는 게 좋다는 내용을 볼 수 있다.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다음에서 소개하는 건강한 다이어트의 공통점을 참고하자. 1. 장기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건강한 식습관은 일상이 되어야 한다. 장기간 할 수 있는 다이어트가 건강한 다이어트이며 성공 확률이 높은 다이어트이다. 전문가들은 그 습관을 평생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너무 무리하게 식이요법을 하는 것은 조기 사망과 만성질환 발병과 관련된다. 그 반대로 건강한 다이어트는 기대 수명 증가와 연관된다고 예일대학의 연구진들은 설명한다. 기적의 효과가 있다는 다이어트와 달리 건강한 다이어트는 목표를 장기간으로 하며 일상 속에서 라이프 스타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다. 2. 설탕을 섭취하지 않는다.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의아하게 들릴 수도 있을 듯하다. 하지만 흰 설탕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심지어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권장한 바 있다. 설탕은 지방간이 되는 요인이며 나쁜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 수치를 증가시킨다. 전반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안녕을 방해한다고 할 수 있다. 3. 야채를 섭취한다. 팔레도 다이어트 같은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도 브로콜리, 아티초크, 녹두, 양배추, 시금치, 후추 등의 채소를 많이 섭취하라고 안내한다. 과일 섭취를 제한하는 다이어트 아오리 사과나 베리류 과일 같은 저혈당 과일은 섭취해도 됨도 있지만 이런 다이어트도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한다. 4. 체중은 적당량만 감량하기. EASO Europ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Obesity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공지한 고단백 다이어트나 페리콘 다이어트는 체중은 적당량만 감량해야 한다고 말한다.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만큼만 감량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체중을 조금씩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체중 유지에 도움된다. 그리고 부작용도 없다. 5. 질에 집중한다. 먹는 음식의 양뿐만 아니라 어떤 음식을 먹는지 음식의 질도 중요하다. 유기농 제품의 신선한 식품만 먹어야 한다는 게 아니다. 통밀 파스타 등 건강한 식품을 먹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다. 6. 트랜스 지방은 먹지 않고 식물성 지방은 적당량만 먹는다. 의료 전문가들은 트랜스 지방 라벨에 부분 수소화 지방 혹은 수소 첨가 지방을 최악의 지방이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식당에서조차도 트랜스 지방 식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트랜스 지방은 염증, 심혈관 질환 등의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인공 지방 식물성 오일을 사용해 산업적으로 생산한 것이다.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바라기,
콩, 옥수수로 만든 식물성 가공유는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 이 지방은 산화, 염증, 혈관 문제와 연관된다. 이런 오일 대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는 게 좋다. 7. 다이어트 할 때에도 배부르게 먹는다. 체중 감량을 하기 위해서 혹은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꼭 굶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주는 음식을 골고루 적당량 먹는 것을 말한다.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점이 무엇인지 이해했으리라 생각한다. 이에 대해 질문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물어보자. 의사나 영양사는 현재의 건강 상태, 연령, 습관 등에 맞는 식단을 안내해 줄 것이다.